안녕하세요. 달새뉴 필름입니다. 우리 이제 굿샷이 얼마나 알고 있나요? 한번 해볼 거예요. 굿샷이고, 우린 1단원, 분수의 나눗셈을 하고 있죠. 분수의 나눗셈. 뭐,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뭐라 그럴까? a분의 b 나누기 c분의 d라고 하는 친구는 a분의 b 곱하기 d분의 c로 바꾸어서 할수 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분수의 나눗셈은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을 거예요. 교과서는 24쪽부터 25쪽까지 얼마나 알고 있나요? 하나부터 모르면 눈물이 나겠죠? 유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오세요. 일단 얘 분모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분자의 나눗셈으로 가져올 수가 있겠죠. 9분. 얘는 4분의 9로 바로 가져올 수 있고요. 저는 이제 수학의 경제성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를 끝내도 되겠지만 불편한 친구들이 있겠죠. 대분수로 바꾸지 않으면. 그래서 2와 4분의 1로 대분수로 바꿔 줄 거고요. 얘는 다르네요. 그래서 뭘 했어요? 통분을 했어요. 여기서 4배를 곱했나봐요. 여기 이렇게 곱한 것 같죠? 여긴 8이고, 얘는 얼마를 곱했어요? 5배. 마찬가지로 3, 5, 1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8 나누기 15가 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15분의 8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겠죠? 자, 얘는 나누기 5분의 1이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역수라고 했어요. 역수라는 친구는 뭐냐면 곱해서 1이 나오는 수를 역수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a 곱하기 땡땡이 1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당연히 a분의 1을 해야 약분해서 1이 나오게 되지. 그래서 만약에 a분의 1의 역수는 당연히 a인 거예요. 그래야 약분하면 1이 나오겠죠? 그래서 당연히 3 나누기 5분의 1이라고 하면 3에서 5를 곱한 15가 나와야 정상이 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그게 아니에요. 통분해서 계산하지 않았네요. 근데 여기는 그죠? 7이 나오는 거 보니까 바로 역수를 곱한 것 같아요. 4분의 5.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4, 7에 28분의 얼마다? 3, 5, 15. 이렇게 되면 될것 같습니다. 계산해 보세요. 그랬어요. 우리 바로 거꾸로 된 수를 곱해 볼게요. 5 곱하기 3분의 5. 틀리지 않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3분의 얼마다? 25다. 3, 8에 24가 되죠. 그래서 8개를 빼고 3분의 1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얘는 다행히 분모가 똑같네요. 베리 땡스죠. 땡스 얼랏이에요. 그러면 얘는 5 나누기 3과 똑같고 3분의 5. 불편한 친구들을 위해서 1과 3분의 2로 대분수로 바꾸어 주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넘어오면 얘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9하고 6은 달라요. 그래서 곱하기로 풀어볼게요. 9분의 14 곱하기 얼마다? 7분의 6이다. 왠지 약분이 될것 같죠? 여기는 3, 여기는 2, 여기는 2, 여기는 1. 이렇게 될것 같죠? 그래서 3분의 4가 되어야 맞는데요. 대분수로 바꾸면 얼마인가요? 1과 3분의 1이 되겠죠. 마지막 문제 볼게요. 느낌이 좀 쎄하죠? 큰 숫자가 될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7분의 얼마? 10이죠. 나누기 6분의 얼마? 2, 6, 12니까 17이죠. 아, 느낌이 상당히 쎄하네요. 뭐, 이렇게. 바람이 차갑다, 뭐 이런. 등골이 싸늘하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7분의 10 곱하기 얼마인가요? 17분의 6이에요. 아무리 쳐다봐도 약분되는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짜증이 버럭버럭 나죠. 그래서 17하고 7을 곱하겠습니다. 왜냐면 통분을 하기 위해서요. 7, 7에 49고 1, 7은 7이니까 119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19분의 얼마가 되나요? 60 이렇게 구할게요. 여기서도 약분이 될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여기서 약분이 안 됐으면 여기서도 약분이 안 돼요. 119분의 60이 정답입니다. 자, 냉장고에 오렌지 주스가 2리터가 있어요. 선생님은 벌컥벌컥 마시겠지만 여러분들은 나눠서 5분의 2리터씩 마셔보세요. 그러면 며칠 동안 마실 수 있는가? 이렇게 문장제 문제는 항상 쉬운 문제로 풀어보자고 했죠. 오렌지 주스가 10리터가 있다고 해보자. 하루에 2리터씩 마신다고 해봐요. 배가 터지겠죠. 그럼 며칠 동안 마실 수 있어요? 5일 동안 마실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구했어요? 10 나누기 2로 구했죠. 똑같이 전체는 2리터가 있는데
하루에 5분의 1리터씩 나눠서 마신다. 그럼 며칠씩 마실 수 있냐? 이런 문제가 될수 있겠죠. 즉, 2 곱하기 얼마다? 2분의 5다. 그래, 약분하면 정답 5일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참 쉽죠? 중기가 가진 수수관 5분의 2m의 무게는 2와 3분의 2g이래요. 그러면 1m의 무게를 구해보래. 우리가 쉽게 한번 해봅시다. 10m의 무게가 2g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선생님, 다시. 4m의 무게가 뭐 20g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1m의 무게는 얼마예요? 5g이겠지, 그치? 어떻게 했어? 20에서 4를 나눈 거야. 거꾸로 나눠야 돼, 거꾸로. 이렇게 나눠야 돼. 속으면 안 돼요. 전체 무게가 20g이었으니까. 이 친구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2와 3분의 2g을 5분의 2m로 나눠줘야 되는 거지. 거꾸로 나누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3분의 얼마다? 뭐 숫자가 좀 이상한데 2, 3, 6, 8이죠. 곱하기 2분의 5 이렇게 될것 같아요. 그러면 약분을 샤샤샥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얼마? 3분의 20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친구들을 그냥 두면 안 되죠. 6, 3, 18이니까 6과 3분의 2g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넓이가 12와 2분의 1인 평행사 변형이 있어요. 밑변의 길이가 얘라고 했으면 우리 뭐 쉽죠, 그렇죠? 밑변 곱하기 높이가 넓이예요. 이건 알고 있어요. 밑변이 얼마라고 했냐면 2와 2분의 1이라고 했고 높이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네모. 그래서 넓이가 12와 2분의 1입니다.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얘에서 얘를 나누면 되지, 그치? 그래서 12와 2분의 1 나누기 2와 2분의 1을 하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럼 2분의 얼마인가요? 24, 25가 되겠죠. 곱하기를 바로 땡기려면 여기서 2분의 5인데 5분의 1을 바로 곱해야겠네요. 그쵸? 그럼 얼마가 되냐면 약분 촥촥 5, 1. 촥 이렇게 되겠죠. 정답은 5cm가 될것 같습니다. 센티미터지. 자, 이거 나누는 걸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하래요. 그럼 첫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고 할까? 통분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곱셈으로 바꾸어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 통분을 하려면 뭘로 통분해요? 15로 통분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3배 쓰니까 똑같이 3배. 6 나누기 15분의 얼마? 25가 되겠죠. 그럼 얘는 6 나누기 25와 똑같으므로 25분의 6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곱셈으로 풀어본다 그랬습니다. 5분의 2 곱하기 얼마가 되나요? 5분의 3이네요. 그렇죠? 5분의 3 따라서 25분의 6 이렇게 어때요? 식이 답이 똑같죠? 문제가 이게 끝이야? 되게 금방 풀었네. 어허허허 금방 풀었어요. 다음에는 탐구 수학 하는데 다음 차시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음 아니고 다음 하츠. 자, 인사고 마칠게요. 안녕.